부인은 전화상담원이고 남편은 군인이다. 맞벌이 부부가 다 그렇듯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언제부턴가 눈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.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? 좀 피곤해서 그럴 거야. 곧 괜찮아지겠지. 이렇게 두 달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갔더니 각막염이라고 했다. 두 눈에 다 퍼져서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.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다. 일주일 후에 아내는 수술을 받았다. 회복하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입맛이 없는 아내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심심할 때는 책도 읽어주면서 그동안 고생만 했던 아내에게 모처럼 남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행복했다. 7일이 지난 후 눈에 붕대를 풀었다. 나 보여? 아내에게 물었다. 아니, 아직 안 보여. 의사 선생님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일 거라고 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아내의 눈은 세상을 볼 수 없었다. 사랑스런 아내의 눈은 이미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. 아내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다. 3개월이 지나서야 차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. 여보, 나 다시 일 나가고 싶어. 무슨 소리야? 내가 다 알아서 할게.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. 그래도 직장 생활은 조금. 전화 상담인데 뭐 어때? 나 할 수 있어.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했다. 일을 나가겠다는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고마웠다. 회사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출근이 문제였다. 아내와 남편은 근무지가 서로 반대였기 때문에 매일 데려다 줄 수는 없었다. 일단 아내와 남편은 한 달 동안 같이 다니기로 했다. 다행히 한 번에 회사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같이 나가면 되는데 정류장에서 회사까지가 문제였다.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걸음수와 주변의 소리를 통해 익히기로 하였다.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.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는 혼자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. 남편은 아내가 자랑스러웠다. 점차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웃음도 찾기 시작했다. 이렇게 6개월이 지났다. 아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. 아내는 버스를 타면 기사 아저씨 뒷자리에 앉는다. 어느 날 회사 앞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.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.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 앞도 못 보는 제가 뭐가 행복하겠어요?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? 누가 저를... 모르셨어요? 남편이 매일같이 부인이 내리는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답니다. 그리곤 부인이 회사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되돌아간답니다.